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예. 방에 들어와서 항상 안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요. 할미 할미 오래 살아가지고 같이 살고 접다 하고 그 손자가요. 예. 손자가 몇 학년인데요? 5학년 이제 올라갑니다. 올라가요? 예. 그래, 손자가 그런 소리 하면은 할미 마음이 어때요? 너무 즐겁지만은 내가 몸이 아프니까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. 오래 손자 절 때 오래 뭐 있을까 싶었어. 마음이. 예. 그 손자 이름이 뭐예요? 우진이에요. 정우진. 우진아. 할머니한테 이쁜 짓만 해서 고맙다. 할머니 손자가 되어줘서 고맙다. 건강하게 잘 커거라. 할머니 오래 살게. 우진이하고 오래 살도록 노력할게. 지금 아줌마 계속 몸을 떨고 있어요. 파킨슨이 있어가지고. 야. 며느님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? 처음 봤을 때 내가 베트남까지 갔거든요. 아 그래요? 예. 같이 갔어요. 너무 초라하고 예. 제일 옷도 험하게 입고 며느님이? 예. 그런데 마주 앉으니까 눈이 바짝바짝 그래요. 아. 눈이 바짝바짝 그는 게 양딱지고 착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배가 들어왔어요. 아이고 며느님. 네. 시어머니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? 네, 납니다. 시어머니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? 그 진짜 결혼하고 살면 이런 어머니는 시어머니 알고 내 친엄마처럼 끝까지 모시고 삽니다 하면 그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. 아드님. 예. 엄마가 먼저 찜을 해버렸네요. 그런 거네요. 그지요? 예. 엄마 먼저 찜을 했는데 아드님은 봤을 때 처음에 어땠어요? 저도 마음에 들어 괜찮았어요. 괜찮았어요? 이 사람이면 같이 살아도 되겠다. 이 사람이면 믿고 살아도 되겠다. 믿고 살아도 되겠다. 딸처럼 예. 내가 하도 힘들게 살아가지고 우리 아시면 얼굴이 전혀 힘들게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.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. 내가 아프고 나서부터 이제 막 한 3년 일 안 했지. 그전에는 그러면은 20살 때부터 일을 많이 했네요. 일을 엄청나게 했어요. 거의 말할 때도 없고 묵묵히 일만 하고 살았지.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예. 저 정도 어려움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 눈동자면은 예. 살 수 있겠구나. 아니 도대체 아니 왜 했길래 이 시어머니 마음을 다 뺏어놨어요? 저한테 비법 좀 알려주세요. 저는 예. 그 시집오도 항상 마음 가지고 아 여기는 그 시부모님 아니고 내 아빠 엄마 있어야 내 있고 아버지 어머니 있어야 내 남편 있으니까 내하고 남편 만나면 시부모 아니라 내 진정 아버지 엄마처럼 모셔야 잘 살 수 있는 거 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이야기 이야기해 뭐 있어? 처음에 예. 와서 주방에 들어가서 밥을 하는데 제 밥을 시밥부터 뭐에 푹 떠놓고 소고기 떠놓고 고기 소고기 소고기 떠놓고 지거 떠놓고 그래 밥을 떠들어 간 김에 야 그만 힘들게 살나가 이게 그래 내가 아이고 저기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으면은 아마 문화가 다득해도 저렇게는 싶어가지고 그 무조건 뭐 사랑으로 가르치려고 생각했지. 처음에 시집아가 밥해가지고 왜 내 밥하고 내 국만 떠났어요? 아 그거는 제 습관이 저 아버지하고 밥과 마른 밥 안 드시니까 울로 살가 마르잖아요. 그래 제가 먼저 떠내고 그 밑에 그 동생 거 주고 아버지가 주전 밥 좋아서 아버지가 맹맹늦게 떠요. 그 이야기는 물어보지는 않았어. 모르고 오늘 알았네요. 오늘 처음 이야기하지 내가 입고 있었어. 내 그래. 가슴 이어놓고 있었지. 아, 근데 금방 들으면 내가 감동받았어요. 저도요. 아니 그게 밥이 위에 게 되잖아요. 예. 마른 밥은 내가 먹었다라는 거잖아요. 예. 그렇죠. 소름 잡아줘요. 그런 생각이 깊은 생각이 몰랐지. 이야기들이 어때요? 마음이 아프네.
한번 안아줘요. 여러분, 아이고, 아이고, 인생이. 오늘 뭐 이야기 잘했네요. 근데 우리 아줌마는 또 그게 나쁘게 처음 이야기하는 나쁘게 보여진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저렇게 했노 이런 마음을 먹는 시어머니 마음도 참 대단해요. 14년을 살아보니까 나의 아내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? 상대를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마음이 그런 마음 씀씀이가 나름대로 생각이 좀 나름대로 생각이 또 다른 것 같아. 가치관이 가치관이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느꼈어? 거의 좀 애들한테 좀 생각하는 게 좀 더 매카마 나도 남들 신경을 쓰지만 거에 비해 좀 더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아요. 배려를 좀 더 해준다든지. 그리고 이 저녁마다 왜 가서 이건 옛날에 하던 문안 인사는 아, 그거에 제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저도 그래 보면서 컸거든요. 애들도 지금 어릴 때부터 차츰차츰 해나가면 성장해서 더 좋고 좀 나은 삶을 살지 않겠나. 다른 사람 좀 보복이 될 수 있겠고 그래 하는 게 맞다 싶어서. 그러면은 지금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잖아요. 예. 그럼 마음이 많이. 그래 앞으로 엄마는 몸이 불편하시니까 나도 엄마도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 하면 마음도 그랬던데요. 만약에 나 있는 거 엄마한테 다 내한테 다 또 하면 다 있는 거 다 줄 수 있어요. 혹시나 내 간이라도. 그럼요. 엄마 줄 수 있는 만큼 다 줄 수 있어요. 줄 수 있는 만큼은. 아유, 아줌마 좋겠네. 다 준대요. 엄마한테 필요하다면 다 준대요. 낸 자식이니까 부모고 자식이니까. 저 집에 살다 이어오면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. 자가 내가 한마디만 해도 스트레스가 안 받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내가 하면서 따로 오도록 만들었지. 내가 먼저 하면서 엄마 하는 거 봐라 하고 엄마 하는 거 봐라. 예. 그럼 내 몸이 지금 아프고부터 며느리가 하는 거 어때요? 든든하지. 아. 옆에 있으니까 든든해요? 예. 며느리 안 집에 안 들어오면 나는 밥도 안 먹니. 예? 밥도 안 그래야 이 집에 아들이 안 들어와도 밥을 먹고 우리 아이씨가 안 들어와도 밥을 먹네. 며느리가 안 들어오면 밥을 먹기 싫어서 안 먹어요. 먹기 싫어요? 예. 왜요? 기다려요. 네. 저 항상 일하다가 점심에 빨리 몸 들어오면 점심 안 드세요. 저 온 데까지 기다려고 와가지고 하우스에서 일하다가 점심 때 일하다 고마 그 시간이 늦어지면은 네. 시어머니가 점심을 안 먹는다는 사실을. 저 온 데까지 기다려요. 그래, 막, 지가 맞춰갖고 와야 되네요. 네, 그 시간 맞추고, 밤 12시 반 전에 집에 꼭 들어와요. 그래야 시어머니, 우리 엄마가 밥을 먹으니까. 네, 저 안 들어오면 엄마 밥 안 드시니까. 제일로, 이 집에 시집 와서 기분이 좋은 날은 언제였어요? 제일 좋은 날이야? 예. 저는 첫째 임신하고 소식 듣고 오는 날 엄마가 집안에 막 뛰고는 미정아 축하한다 하면 한번 안아줘서 그때 엄마하고 울었어요. 그 제일 좋은 이제 잊었지 않았어요. 이제 아이 처음 가졌을 때 네. 그 뛰어가가지고 엉정을 하면서 이런 미정아 하면서 예. 그래 안아줬어요? 예. 그래 안아줄 일 많지. 예. 안아줄 일 많아요. 근데 우리 며느님은 그게 제일로 이 집에 와서 기분이 좋았단 말이잖아요. 그치? 예. 아, 진짜 엄마 같겠다.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혀 며느리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. 저도 뭐 시어머니라고 생각 안 합니다. 참 진짜 희한하네. 진짜 희한해요. 참, 진짜 누가 먼저 사랑한다 칼래? 사랑한대. 사랑합니다. 미네리가 둘이라 얘. 아. 시동생도 잘합니다. 그러면은 동서가 있는데. 네. 동서가 나이가 많다 이 말이잖아요. 많이 많지. 그런데도 같이 있을 때는 형님. 형님이라 한단 말이잖아요. 형님 이렇게. 그걸 알고는 있어요? 예, 알고 있습니다.
그 참 그 동서대는 이 집 둘째 며느리도 참 참 좋은 사람이네요. 예, 좋은 분이시고요. 좋은 분이시라요. 네. 시동생들 참 형수님이라고. 저기 보고요. 동서 여기 와서 내보다 나도 마지막 만나다마다 형님 형님라고 그래도 나 마음에 그 동서끼리 아니고 언니처럼 동생처럼 항상 시동생고 우리고 형제처럼 계속 그대로 지내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사랑해요 동서. 우리 아스매는 참 아스매 몸만 빨리 나서 보면 이 집에는 걱정이 없네요. 예. 그지요? 내가 제일 걱정 덩어리지. 덩어리는 아니야. 근데 걱정이 안 되는 게 바로 옆에 참 예 걱정이 안 되게끔 하는 딸 같은 며느리가 있고요. 또 보니 또 시건이 아주 참 참 좋은 또 둘째 며느리가 또 문 밖에는 있네요. 예. 그리고 문 안에는 예 우리 아줌마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걱정 안 해요. 지금처럼 곱게 머리띠 끼고요. 예 지금처럼 이래 호호할매 알지요. 예. 얼굴이 호호할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. 호호할매가 오랫동안 사시거든요. 그래 이 집에 호호할매가 돼야 돼요. 사랑한다. 사랑할게. 열심히 잘 살자. 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아저씨. 아저씨가 이 동네 처음에 시작했다면서요. 이야. 좋구나. 안녕하세요. 저 뒤에 아이고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 근데 일로 와봐요. 아니 그러면은 셋째 딸, 둘째 딸. 그러면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참외를 처음 시작했는 건 알고 있었어요? 하우스. 그러니까 하우스 네. 참외, 노지 참외 말고 네. 하우스. 알고 있었어요? 아, 네.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. 그 얘기는. 그 얘기 얼마 전에 들었다고? 하신 지 오래되신 건 알았지만 네. 저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고 계셨으니까. 장남이시죠? 예. 몇 남매? 칠남매. 아줌매 엄마한테 박수 한번 쳐요. 아니 여는 우리는 오남매고. 언제요? 아줌매가 칠남매 장남매 맏며느리를 아. 왔다 이 말이잖아요. 아. 처음에 이 참외를 어찌 알고 여기다가 하시게 됐어요? 처음에 여기 올 때 노지를 많이 하셨더라고. 예. 그래갖고 이제 뭐 목동이나 좀 지고 이제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예. 그래 이제 이 대나무 가지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다가 그걸 누구한테 배웠는데요? 그 이제 뭐 다른 데서 이래 본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. 대나무 그냥 이래 두 개로 이렇게 싸가지고 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시작을 예. 그럼 시작했을 때 동네에서 몇 분쯤 시작을 했습니까? 우리 마을에서는 내 혼자 하고 요 밑에 아. 대나무 할 가지고 때 할 때는 우리가 처음 했지. 그럼 첫 해는 그럼 성공했습니까? 그때 영 못했어요. 농사 지보질 않아가지고. 야, 그 대나무까지 그거 해가지고, 그래, 애를 먹었는데. 예, 예, 먹었어요. 근데 첫 해에는 예. 수확이 안 되더라. 예, 예. 다른 분들은 내가 한 2, 3년 하고 나니까는 이제 전부 시작 왔어. 그럼 처음에 그럼 실패를 예. 2, 3년은 했네요. 예, 2, 3년 했어요.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따라 했다라는 것은 3년째 되는 해에, 예. 우회거나 이 집에 돈이 좀 됐네요. 좀 됐죠. 그래 이제 옆집에서 뒷집에서 막 따라보고 네. 막 대나무 꽂으러 가져가면서 네. 그래가 이제 막 옛날에 여기 그냥 띠밭이었다 하더라고요. 예예 예, 띠가 뭐 전부 동네가 띠밭이래. 이름이 띠밭이래. 예 안 그래도 전부 다 띠가 뭔지 알지요? 네 잔디. 아 그래 손에 사주니까 저희 동네들 좀 그러면은 둘째 따님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일하는 모습 중에 제일로 이리 기억이 나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? 저희도 참외농사 엄청 많이 지었거든요. 예. 그냥 밤낮으로 하우스 안에서 참외 따고 모종하고 아들도 애머스에 뭐 학교 무슨 애들 뭐야 지금 입은 옷도 다 비싼기고 차도 비싼기고 애문 표가 하나도 안 나는데요. 학교 갔다 오면 공부는 안 하고 엄마 아빠 일 도와야 되긴 옛날에는 그래 지금
시설이 잘 되놓이기에 뭐 이래 보통만 울르면 덮이고 하지만 전에는 이 집거지기가 이래 꼬정에 이래 한학석 이래 다 덮었어요. 그건 해봤어요. 네, 예. 해봤어요. 예, 예, 아주 다. 해가 지기 전에 해야 예. 되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.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도 이 집에 아들은 안 했겠지요, 뭐. 아들은 늦게 나눠야 되긴 해요. 늦게 나눠요. 어쨌거나 가. 이 집에 아들은 그래도 고생을 덜 했네. 그렇지. 누나들이 애를 먹고. 네. 엄마, 아버지, 누나들이 애 먹었네. 네. 그럼 큰 언니는 진짜 애 먹겠다. 예? 맞아요. 예? 저 보고요. 큰 언니한테 애 먹었다고 고맙다, 밤하게요. 큰 언니한테. 언니야, 애 먹었다고 못했어. 맞아요. 이 집에 큰 딸이 제일 애 먹었어요. 네, 맞아요. 그럼 3년 뒤부터 이제 이 동네가 점점 하우스가 생겨지고, 네.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씨도 그 생활이 조금씩 그때부터 나아지신 겁니다. 예, 예. 좋아졌죠. 좋아졌습니다. 예. 농사 짓는 것보다는 월등하지요. 그러면 그 시절에 그럼 이 이야기는 몇 년 된 이야기입니까? 처음에 대나무 꽂았던 그 시 처음에 한 47년 전에. 47년 전에. 예. 그다음에서 이제 이 송주가 이 참외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네, 그죠? 예. 그게 47년 전부터네, 그죠? 예. 지금은 사실 참 대한민국에서 단일 품목으로 6천억의 소득을 낼 수 있는 네. 대단한 참회가 됐다, 그지요? 예. 솔직한 이야기예요. 결혼할 때 엄마 아버지가 뭐 해줬어요?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. 엄마 아버지가 뭐 해줬어요? 시집 보내줬어요. 아 진짜 이야기해봐요. 지금 하기 싫은 그 꽉이라 집 하나 안 사줬어요? 없어요. 공부는 시켜주시고 시집은 혼자 갔어요. 진짜요? 셋째 딸입니다. 네. 이것도 마찬가지. 다 알아서 네. 시집 갔습니다. 형제가 많다 보니까 차례대로 또 계속 있었거든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, 성주의 딸들은, 아들들은 엄마 아버지가 집 하나 다 사준 줄 알고 있어요, 소문은. 나중에 이제 막내는 집 하나 해줬습니다. 아들? 네. 아니, 그런 게, 아시죠? 그런 게 있습니까? 아니, 이런 딸들이 너무 했는데. 아들한테 집을 사줘요. 야, 그 말은 맞네요. 집 사줬는 건 맞네요. 성주의 부모님들은 네. 아들, 딸한테 집 사줬다고 하는 건 맞는데, 네. 다 사주진 않은데. 그 우리 아이씨는 참외 농사 지으셔가지고 제일로 기뻤던 날은 언제였습니까? 참외 뭐 저 특별하게 많이 돈 많이 했는 해보다도 예. 그걸 함으로써 이제 생활이 자꾸 좋아지고 이러니까 내 제일 좋아하는 그거는 우리 아들 낳았을 때 제일 좋아. 아버지. 지금요 둘째 딸하고 셋째 딸 다 듣고 있습니다. 네, 뭐 미안하지 말라. 아버지. 네. 강아지도 맞으세요. 저도 지금 우리 새댁이도 지금 딸만 둘이라. 저 딸상도 있고. 아, 우리. 그러니까 우리 아이씨는 아들 때문에 내 식구가 이만큼 벌어졌다. 아들 때문에. 아들 때문에. 예. 그래도 그래 제사 지낼 아는 있어야 된 게네. 제사 지내고 부모 모이고 그래 아는 있어야 되겠네. 그러니까 집 사줬어요. 아 그 당연해야지. 당연하지. 그러니까 집을 사줬는 게라요. 우리도 예. 그러고 나는 아들이 지금 세대기 맨주로 딸만 둘입니다. 아들이에요. 예. 그래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 딱 한다. 고만 노력한다. 예. 아들 노력해도 고만 노력한다. 와예. 예. 아저씨처로 계속 노력한다. 예. 니도 아들아 니도 제사 지내주려고 나는 5점 1승만 니 지금 2.2패니까 3번을 내봐라 이야기를 하라고요. 예. 아니 아저씨 이렇게 그럼 아저씨만 제사 지내면 된다 이 말이래요. 예. 아. 그럼 그 이 집의 웅이는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겠네. 누나 네 명에. 맞아. 아버지가 또 이래 또 우이하고 그럼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또 웅이는 뭐가 하우스에 못 들어가야 돼. 그렇다 나온다 우와 그렇다 가면 안 된다 나온다 이런 적수가 네가 그 와서 가라. 맞아. 이 집의 웅이는 그리 컸네. 그래. 야
같이 일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. 일해본 기억이 없네. 예. 이기면 후이 저 안경기 저분이라요. 예예. 예. 진짜 예. 예. 아, 사랑을 많이 받았네. 그 아줌매. 예. 아줌매는 이 집에 시집을 와서. 예. 제일로 아줌마가 기분이 좋았을 때가 언제였어? 뭐 우리 아저씨 말씀 맞다는 웅이 나왔을 때. 이 집은 참외 웅이 말고는 없네요. 참외하고 웅이 보이라. 야가 참외 아가씨 선이었었죠. 참외. 예? 참외 아가씨. 우와 진짜요? 네. 둘째 분은 와 4회 때 안 나갔어요. 나가보지요. 동생 가방 들어주고. 저희가 사이가 되게 좋거든요. 제가 또 그거 할 때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둘째 분. 나는 셋째 보다 이쁜 줄 안다. 알고 있다. 모르고 있다. 알고 있다. 알고 있다. 알고 있네요. 이 집은. 이 집은 모르는 게 없네. 야, 참. 근데 참 행복해 보입니다.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또 셋째 분이 우리 웅아 하면서 이 동 그러니까 이 참 형제간의 우애가 참 좋네요. 이 집의 웅이는 엄마한테 뭐 해줄까? 엄마한테 예. 뭐 테레비 저거 누가 웅이가 있어요? 테레비 저거도 저리 큰 걸 누가 있어? 웅이가 있어요? 우리 셋째가 셋째 사위가 셋째 사위다. 저 에어컨 저 저거는 웅이가 웅이가 있어요. 셋째 사위가 이 소파 이건 웅이가 있어요. 아 저건 넷째 사위가 넷째 사위. 도대체 이 집에 웅이 뭐예요? 웅이는 지금 아 냉장고 저 웅이가 있어요. 아 또 큰언니가 큰언니가 진짜 웅씨 같은 웅인데 진짜 순기야 참 저 우리 형제간에 오남매 동행들도 같이 이래 생활하면서도 예묻고 부모님 이렇게들 또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또 예묻고 참 뭐 아들 하나 놀랐고 걔다 얘를 많이 묻는데 앞으로 잘해줄게, 네. 그래, 고맙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예. 사랑한다, 반말이에요. 사랑한다. 예. 아이고, 정말로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엄마 사랑합니다. 엄마도 사랑합니다. 이 집에 대 웅이보다 딸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살아보이, 나. 살아보이. 별거 있더냐 요간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들 웃음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